자, 개쩌는 2월 출시 게임 바로 시작할게요. Grand Blue Fantasy Relink. 네, 2월은 무슨 처음 출시되는 녀석부터 굉장하네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이틀 전 새로 공개된 출시 트레일러 영상인데 그래픽도 좋고 액션감도 넘쳐 보이는 게 상당히 재밌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번 1월달은 페르월드나 인슈라우디드 덕분에 이 생존 게임은 실컷해서 다음달은 좀 색다른 게임을 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RPG 게임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우선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하늘에 떠있는 이 다채로운 섬들로 구성된 하늘 세계에서 이 단짝 친구인 작은 드래곤 B라는 친구와 함께 이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가며 이스탈시아라는 전설의 섬을 향해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 최대 4인 파티 기반 액션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투의 경우 이 각자의 개성적인 무기와 스킬 그리고 독자적인 액션 스타일을 지닌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용해 기술을 시전하고 이 4시 집중 공격하는 링크 어택과 OE 체인이라는 이 기술로 적들을 쉽게 무찔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게임에도 자유도 높은 육성 시스템과 캐릭터를 큰 폭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템들 또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조작을 일부 자동으로 실행하는 어시스트 모드와 이동기 외의 모든 조작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풀 어시스트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 액션 게임 초보자들 또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전투도 액션감 넘쳐 보이는 게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Suicide Squad Killed Justice League. 네, 보통 영화와 관련된 게임들은 솔직히 노잼이라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인데 이 게임은 퀄리티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꼭 한번 즐겨보고 싶었으나 가격이 무려 9만원? 네, 살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하여튼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아만다 월로의 이 악명 높은 Suicide Squad에 새로 영입된 멤버로 합류하여 이 할리퀸, 데드샷, 캡틴 부메랑 그리고 킹샤크와 함께 이 저스티스 리그를 죽이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스쿼드 멤버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엄청난 규모의 메트로폴리스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신만의 횡단 스킬과 전투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자유롭게 시험해볼 수 있대요. 이 게임은 혼자 또는 최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자살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가격이 주츠 카이센. 네, 이번 게임은 우리 주술고전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아주 깔끔한 소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께 소개를 부탁하도록 할게요. 그럼 사토루 선생! 도모! 주술고생 1년 담임 고조 사토루 데스! 今日は 2024年 2月 1日に 発売を控える 呪術廻戦戦火騒乱の 特別講座を開講しちゃうよ。 連携バトルアクションって何? っていう君たちに簡単に説明すると、要はタッグバトルということ。 呪術バトルを体感しながら 2人の連携協力で最強を目指そうって話。 どう? 少し楽しくなってきたでしょ。 それじゃ呪術廻戦戦火騒乱特別講座の始まり。 まずはやっぱりバトルだよね。呪術連携アクションと言っている通り、それぞれが固有の呪術を駆使しながら戦うんだけど、このゲームでは組み合わせ的に相性がいいタッグで連携すれば、より有利により戦略的に戦うことができるってわけ。だから一人で頑張らずにじゃんじゃん協力してバトルに挑むことをお勧めするよ。バトルに勝つにはなんといっても呪力が大事。呪力を練り呪力レベルを上げ、 協力の技や特性を解放する。これだけで十分に戦うことができるんだ。終盤になれば互いに高めた呪力でとっておきの大技がぶつかり合う。なんてエキサイティングな展開も待ってるよ。さらに技の中にはパートナーと息を合わせて発動できる強連撃や切り札となる超強力な覚醒技もあるから、最後まで渋く一発逆転を狙って戦おうね。領域転換無料空所。 そういえばオンラインでも遊べるんだ。世界中のプレイヤーとランキングをかけて 2対2の対戦ができるオンライン対戦と、 CPU を相手に2人で連戦を勝ち抜いていくオンライン協力が用意されているよ。オンライン協力のモード内限定でキャラクターの育成要素があったり、やり込み具合で難易度が変化したりもするから、やればやるほど楽しくなるよ。あと知らない人と遊ぶのが怖いよっていうシャイなボーイ&ガールもいると思うけど、 Persona 3 Reload.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페르소나 신작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게임 잘 모르지만 이번 트레일러를 보니 생각보다 스토리도 깊어 보이고 이 캐릭터 생김새도 개쩌는 데다 이 전투 요소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길래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이 게임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월광관 고등학교에 편입하게 된 이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어느 날 의문의 괴물에게 습격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인공은 그 습격으로 인해 우연히 이 페르소나라는 마음의 능력을 각성하게 돼요. 같은 페르소나 구사자가 모인 조직에 가입한 뒤 동료
동료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된다고 하네요. 우선 이번 편은 2006년에 출시된 페르소나3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시나리오와 등장 캐릭터 등 게임의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작성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게임 전체를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등 이 세세한 조정을 통해 플레이 편의성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하여튼 페르소나 시리즈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이번 작도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찜을 얻고 있던데 왠지 이거 나오면 인기 개쩔 것 같긴 하네요. Helldivers 2. 네, 옛날에는 탑뷰 방식으로 유닛들을 조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TPS 장르로 바뀌어 있었던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저는 총싸움 게임에는 젬병이라 수백 번 죽기만 할 테지만 어쨌든 그래픽도 지르고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은하계 최고의 군사 조직에 지원하여 우리의 터전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모든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은 여러분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각 임무들은 최대 4인으로 이루어진 헬다이버 분대원들과 함께 수행이 가능한 만큼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 외에도 이 개개인의 장비들 그리고 중간중간 어려울 때는 지원 요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 분대 그리고 이 구축함 등 전반적인 전쟁 상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상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게임의 퀄리티가 상당히 끝내주는데 한글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뭐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Banishers. The Banish. 우리말로 추방하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이니 Banisher이면 아마 추방자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도대체 뭐가 추방되었나 봤더니 이 한글 지원을 추방시켜 놨네요. 하여튼 이 게임에서는 레드와 안테아라는 두 추방자들을 한 번에 플레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이 둘 중 한 놈은 이 사후세계에 속해 있는 유령이던데 그냥 사후세계와 사바세계를 공존하는 커플 캐릭터를 컨트롤해가며 이 전투도 치르고 새로운 장비와 능력도 얻고 뭐 그러는 게임인 것 같네요. 하여튼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게임이라 그런지 설명하기가 좀 귀찮네요. 울트라우스. 생명체로 가득한 광활한 외계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이 우주 생명체와 잔인하고 긴밀한 근접 전투를 펼쳐야 됩니다. 이 게임 속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따라 그 비밀들을 풀고 세계의 다양한 영역과 스킬트리에서의 새로운 능력을 해금해 여러분만의 전투 스타일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사이언스 픽션에 기반을 둔 게임으로 이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신비로운 사운드 트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 이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글 지원도 되고 이 그림체도 워낙 독특해서 흥미가 생기긴 하네요. Skull and Bones. 네, 역사상 출시를 가장 길게 미뤄온 게임 중 한 놈으로 지금은 제목 그대로 뼈가 되고 말았는데 이게 이번에는 진짜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개발 기간으로만 따지면 아무리 잘 나와도 욕을 좀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일러로만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항해하면서 무시무시한 해양 탐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 떼목을 만들면서 시작하지만 다양한 퀘스트와 자원 수집을 통해 점차 더 좋은 배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게임 속에는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으로 총 3가지 범주의 선박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은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월드를 돌아다니며 이 배습격, 정착지 약탈, 요새 습격 및 화물 운송을 통해 돈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뭔가 플레이 방식은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사양을 많이 탈 것 같아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또 오랜 기간 개발해 온 만큼 이 부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Pacific Drive. 네, 이 게임은 제가 저번부터 기대된다고 해왔던 게임인데 저는 평소 차량과 관련된 게임은 전혀 관심조차 없지만 이상하게 이 게임은 계속해서 끌렸어요. 우선 이 게임은 질주 기반의 1인칭 운전 생존 게임으로 여러분의 차량이 단 하나의 동료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본거지 역할을 할 버려진 차고에서 여러분의 하나뿐인 소중한 차를 수리하고 이 업그레이드 해가며 올림픽 출입 금지 구역 내 미스테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이 게임에서 새로운 장비 제작 또는 이 차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 월드 속 자원을 모아 트렁크에 실은 뒤 차고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정을 떠날 때마다 폭풍 소용돌이나 이 방사능과도 같은 새로운 시련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연료 탱크도 가득 채워두고 이 패널이 손상되지 않게끔 유의하면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파밍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게임이다 이 말인데 저는 게임의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분위기도 굉장히 다크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여튼 이 게임 저는 나오면 무조건 한번 해봐야겠네요. Nightingale. 네, 제가 다음 달 기대 중인 게임들 중 두 번째로 기대 중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혼자 또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플레이하는 PVE 오픈월드 서바이벌 크래프팅 장르의 게임이에요. 여러분은 재앙으로 인해 모든 세상과 단절된 채 이 페이 왕국의 미로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목표는 초차원 포털 사이트를 탐색한 뒤 마법의 도시 나이팅게일로 가는 길을 찾는 거래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건축물, 지하동굴, 버려진 유적들을 조사 및 정찰하며 이 영역의 신비를 밝혀야 함과 동시에 그 영역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되는 희귀한 자원과 새로운 도식을 발견해 생존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들도 직접 조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들로 집을 설계하고 건설해 나가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형성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NPC 직원을 고용하여 생산 자동화는 물론이고 자원 수집까지도 도와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 게임은 예전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왔는데, 솔직히 얼마 전 공개된 실제 플레이 영상을 봤을 때 그래픽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좋아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게임 플레이 방식은 여전히 재밌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 남은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Golden Life. 네, 이 게임은 완전 코지 힐링 농사 게임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트레일러로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게임인데, 이게 이번에 보니 한층 더 발기된 완성도의 인게임 플레이 장면이 나와있었어요. 우선 이 게임은 여러분만의 정원을 가꾸는 개노잼 같으면서도 재밌어 보이는 그런 게임인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마치 실제처럼 알맞은 도구와 적절한 정원 가꾸기 기법을 활용해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줘야 식물들이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식물들은 그 종류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케어해줘야 할 조건들도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조건에 알맞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대요. 근데 이 게임에는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거 외에도 즐길 거리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드 없는 자유로운 배치를 통해 여러분만의 정원을 여러 장식 요소들로 꾸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친절한 이웃들을 만나 정원 요청 사항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고 새로운 보상도 얻을 수 있는 퀘스트 기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가꾼 정원에 앉아서 긴장을 풀고 편안한 소리와 풍경을 즐기며 가만히 힐링하는 그런 기능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런 게임은 호불호를 좀 타긴 하는데, 그래도 힐링 게임으로서는 손색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Brothers. 네, 형제애를 그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013년에 출시되었다가 이번에 리메이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게임은 혼자 또는 2명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자 하게 되면 한 번에 두 캐릭을 번갈아가며 조종해야 해서 탈모가 좀 심하게 오는가 봐요. 물론 친구가 있으시다면 친구와 함께 형제애를 각각 한 명씩 맡아 컨트롤하며 스토리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이번 리메이크의 경우 원작을 기반으로 캐릭터와 배경을 재구성하였다고 하는데, 최신 그래픽과 성능, 사운드 트랙 등도 업데이트를 잘 시켜놓았다고 하니 이미 원작을 즐기신 분들도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여튼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위독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야 하는데, 여정 중 형제들 우애를 다지며 서로를 보살피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퍼즐도 풀고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위협적인 보스들과 싸우기도 해야 한다는데, 뭔가 어드벤처 게임으로서는 모든 걸 다 갖춘 게임으로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도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Winter Survival. 네, 이 게임은 말 그대로 극한으로 추운 지역에서 생존하는 겨울 생존 게임인데, 뭔가 느낌만 보면 제가 옛날에 즐겨하던 더롱다크라는 게임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게임은 더롱다크처럼 추위나 갈증, 상처, 그리고 배고픔뿐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상태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이러한 생존 요소뿐 아니라 전투와 기지 건설 요소까지 섞여 있어 조금 더 리얼해 보였습니다. 이 게임 속 하루하루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최악의 날을 맞이해야 된다고도 하네요. 하여튼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생존 매니아라면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맞네, 이거 한글 지원 안 된다. 끄지라. Welcome to Paradise. 솔직히 다음 달 제가 가장 기대 중인 게임이에요. 우선 이 게임은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마치 How to Survive와 비슷해 보이는 좀비 게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게임에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좀비들의 두뇌를 조종해서 여러분 대신 노가다도 시키고 여러분 쫄딱으로 끌고 다니며 다른 좀비들을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만의 기지도 건설이 가능한데, 여기서 더 개쩌는 건 가끔 다른 좀비들이 쳐들어오는 디펜스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좀비들이 쳐들어올 경우 다양한 함정과 여러분 좀비들이 기지를 방어해줄 거래요. 제가 보니 템파밍 재미도 있어 보였는데, 제가 이 게임을 기다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하니 좀비 장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하네요. Analyze the situation before jumping into the fray. Maybe if you prepare well, you'll end up like me. Well, anyway, have you cleared the area? Collected everything that might be useful? It's time to turn this little clearing into a cozy little retreat. Build yourself a cabin, somewhere to maintain your zombots, and the means to defend it. Your camp will be your new home, so don't neglect it. Once you've moved in, it's time to get to work. Adventure doesn't wait. Put to use what you learned doing odd jobs at the weekend. Leave the keys to your house with your zombots. They'll hold the fort while you're away. And as for you, it's time to set out for adventure. Final Fantasy VII Rebirth.
네, 이 게임은 원래 광고 요청으로 들어왔던 게임인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진행하지 못했던 게임이에요. 원래 파이널 판타지는 제 어릴 적 아주 깊은 추억이 있는 게임으로 예쁜 여자 캐릭터 보는 맛으로 시작했다가 막판에 슬픈 스토리를 보고 혼자 눈물을 삼켰던 그런 게임인데, 사실 이번 편은 제가 했던 편보다는 훨씬 후인 2020년에 나온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이번 편의 경우 원작의 큰 줄기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수께끼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작이 나왔던 당시에는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자세히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틀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어 이 전작과 완전 다른 전투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또 필드 탐색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서브퀘스트들 넣어두어 보다 자유로운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다고 하네요. 하여튼 트레일러를 보니 퀄리티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하필 플스5로만 출시된다는 점에서 이 PC매니아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팟빵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2월달도 할만한게 못해도 한 4개 정도는 보이는데 그 4개가 그냥 하고 싶은 정도의 게임이 아닌 진짜 개하고 싶다 정도의 게임들이라 저는 다음달에도 또 페인이 되어 있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도 부디 마음에 드는 게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